네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저자는요,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인데 메이지 대학교의 교수이시고요, 뭐 도쿄대 법학부 졸업을 하셨고, 이 책을 뭐 일단은 선택한 이유는요, 뭐 혼자 할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첫 번째 표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, 이 뒷장을 보시면요, 책의 뒤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몰려다니는 사람보다는 혼자서 공부나 어떤 것에 몰입을 하는,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, 책을 한번, 읽으려고 선택을 했었어요. 앞부분에는 되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예를 들면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꼈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갔는지,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재충전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할수 있었는지,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경대라고 하면 한국의 서울대 정도죠. 그런 뭐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서 들어간 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본인이 굉장히 외로운 20대를 보냈다고 굉장히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. 굉장히 고독한 시간들을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. 사실 앞부분은 굉장히 몰입도 있게 읽었지만은 뒷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. 왜냐면은 뭐랄까,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 식견이 좁아지잖아요. 어느 정도 내가 보통 이렇지 않아?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,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견에 가까울 수 있는데, 이분 책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남자니까 좀더 그렇지 않나? 여자보다는? 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거슬렸는데,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이었습니다. 특별히 학생들, 지금 수험생들이 많잖아요. 뭐, 많겠죠. 제 학생들 중에, 제가 맡은 학생들 중에 수험생들이 많은데, 뭐, 재수를 한 친구도 있고, 고3인 친구도 있고, 아니면은 뭐, 다른 길을 가다가 이제 유학을 준비한 친구도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시간 관리를 할 때,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? 그런 입장이, 그런 뭐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요새 뭐 혼자 있을 시간이 많다라던가, 혼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시간을 보내야 될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분의 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요즘 굉장히 뭐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, 하지만 또 일이나 또 애기 엄마니까 집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.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